미나상, 고니치와. 이번 모의고사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험생 분들은 물론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수험생 분들도 이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가면 좋을까라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총평 준비했는데요.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전체적으로는 굵직굵직한 타이틀이는 문법이 무난한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출제되지 않았었죠. 뭐 선택지에서 몇 가지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어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험이 마냥 쉬웠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를 찌르는 문형들이 있었죠. 허를 찌르는 한국식 표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소통 패턴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의사소통을 고르는 문항이었는데, 거기에 또 한국식 표현이 숨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의 부사 혹은 하나의 조사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한끗 차이로 정답을 놓쳐버리게 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되는데, 아, 문법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허를 찌르는 구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긴장감 가지면서 놓쳐서 흘려버리지 않도록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런 트레이닝 같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틀린 문항이 많아서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문법은 알고 있는데, 아, 이런 점에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놓쳤구나라는 경각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각심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하게 영역별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늘 항상 모의고사, 수능은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문자, 어휘,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과 늘 항상 같이 나오는 문화, 독해 파트.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긴장하고 있는 문법 독해 파트인데요. 일단 문자 어휘 파트에서는 기본 어휘, 특히 가타카나 1번 문항에서 나왔고, 단순히 땡땡, 탁음점이 붙었는지 혹은 장음이 있는지만 물어봤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의 기출에서처럼 난이도가 좀 쉬워졌어요. 요즘 우리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죠. 한국식 발음으로 된 가타카나 어휘에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6월 모평에 비해서는 가타카나가 9월 모평에선 좀 쉽게 나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자 같은 경우는 2번 문항이었죠. 네, 아주 예전의 스타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자 어휘 쭉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를 물어보는 형태로 물어봤는데요. 실은 이 한자 어휘들도 굉장히 복잡한 획을 가지기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울 맛은 나지 않죠. 하지만 어떤 의미의 단어인지만 알면 되는 그런 필수 어휘들, 그리고 빈출 어휘들이 다시 한번더 등장했었어요. 따라서 크게 난이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와 문화 독해 파트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어떠한 문화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의사소통이 이런 독해에서 풀이 과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같이 뭐 지그재그 형태로 시험 문항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인사 표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인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반사적인 멘트가 전형적으로 정말로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듯 정말로 명확한 정답으로 제시되어서 역시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용적인 표현에는 신체 명사나 특히 고양이를 이용한 표현이 있었었죠. 이런 것들은 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라기보다 어떠한 드라마라던가 혹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다면 쉽게 접할 수 있었으나, 보통 우리가 문화 수업 같은 거는 간과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평소에도 일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라던가 혹은 뭐 어떤 짧은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고 그냥 한 번씩 쉬엄쉬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별 소통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상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판단력만 요했다면 이번에는 기억이 나시나요? 이츠모, 이츠데모라는 이런 부사의 의미까지도 스리슬쩍 한국식 정서로 넣기도 했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나도 모르게 아 이것도 말이 되네 이런 말 할 수 있지라고 스리슬쩍 넣어서 오답을 고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문법을 몰라서 잘못 알고 있어서 틀리는 문항이 아니라 이렇게 자잘자잘한 아 나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하나의 스펠링 그 다음에 하나의 스펠링 때문에 달라지는 부사의 의미 이런 함정에 여러분들이 빠져서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 읽기도 마찬가지로 두 문항 정도가 나왔었죠. 안내문, 그 다음에 뭐 포스터,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고 문화 전통 상식도 우리가 자주 눈에 익었던 아이템들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우메보시 뭐 이런 것들도 경험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역시 문제는 이제 문법, 문형이죠. 요번에 문법은, 굵직굵직한 문법들, 우리가 특히 말하는 뭐 수동태, 자타동사, 뭐 이런 것들, 골고루 적정한, 또 수준에서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 중요한 포인트대로 전형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독해 문장에서도 그냥 흘려보냈던 별거 아니었던 문형들이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있는 30번, 29번, 28번, 27번 등에 스리슬쩍 나오면서 이것도 맞았나?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직역하면 말이 안 되니까 틀린 거 이런 형태로서의 함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문법 문형 파트 지금 이 문항에서 실점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런 구문을 내가 놓칠 뻔했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챙겨서 외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안도 그리고 보람찬 기회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품사 문법 접속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단 자, 타 동사의 상태 표현을 알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살짝 난이도를 주었던 문항이었고요. 자, 뉘앙스에 대해서 토타라 나라바가 나왔었죠. 네, 몇 번 문항이었는지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토타라 나라바에서 바 그 다음에 타라가 모두 정답이었던 이 뉘앙스에 대한 설명. 하지만 우리는 명령, 의뢰, 부탁, 희망, 의지라는 하나의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분들이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조사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 수능에서는 니 혹은 대 혹은 까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한 조사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에 걸쳐서 꽤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했었어요. 혹시 모르는 것이 있었다면 해설 강의, 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굵직굵직한 문법 그 진도가 이 정도면 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 정도 시점에서 여러분들 독해 늘 항상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해를 읽으면서 처음 보는 문형? 대충 해석은 되는데 이게 어떤 용법이지? 이런 것들에 살짝살짝 밑줄을 그어가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이것도 구문인가요? 어떤 구문인가요? 등등을 조금 자세하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